코리아 오픈의 2일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종목 다양한 결과가 펼쳐진 가운데 대한민국 선수단 또한 대거 경기를 치렀는데요. 지금부터 결과를 같이 살펴보시죠. 코리아 오픈의 2일차 먼저 여자단식입니다. 김주은 선수와 김가람 그리고 김가은, 심유진 선수가 출전한 여자단식은 먼저 예선을 통과한 김주은 선수와 김가람 선수가 탈락했다는 아쉬운 소식인데요. 중국의 세계 7위 한유혜 선수를 만난 김가람 선수는 파이널 게임 접전을 펼치며 선전했네요. A대표의 심유진 선수와 김가은 선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김가은 선수는 접전을 펼쳤네요. 남자 단식은 손한호, 김도훈, 전혁진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세계 1위를 만난 손한호 선수는 끝까지 쉽게 물러나지 않으며 선전했고 김도훈 선수 또한 수위급 선수를 만나 크게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쳤네요. 전혁진 선수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나 아쉽게 패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식입니다. 여자 복식은 모두가 부전승으로 올라왔기에 경기가 없었네요. 남자 복식은 강민혁, 서승재조가 경기를 치렀습니다. 막판 다소 고전했지만 깔끔하게 경기를 끝냈네요. 혼합복식의 고성현, 엄혜원조는 무난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국내 대회를 우승하며 여전한 국내 탑클래스 기량을 자랑하는 고성현, 엄혜원조. 항상 국제대회에서 체력 이슈로 인해 수위급 선수들에게 패하곤 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과연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코리아 오픈의 3일차에는 모든 종목의 2라운드 경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여자단식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상대들을 만났고 남자복식의 강민혁, 서승재조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고부시엄이 포함된 복식조를 만납니다. 그리고 허광희, 최솔규조는 상대로 예상되었던 고재페이, 이지딘도가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해 19위조를 만나게 되었네요. 부전승으로 하루 휴식을 취한 여자복식은 모두가 한수 아래 상대를 만나네요. 이번 대회 태극기로 물들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혼합복식은 먼저 고성현, 엄혜원조가 중국의 유복식조를 만나고 김원호, 정나운조는 21위 복식조를 만납니다. 일정을 정리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